이거는 이제 먹기가 좀 힘들고 오래 떨어지면 상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그린, 노란, 녹색들 따면 좋고 그 중에 약간 노란 건 더 잘 익은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굉장히 갈증이 많이 납니다. 왜냐면 굉장히 여기 정글 같은 경우는 더운 데다가 습도가 높아서 빨리빨리 숨을 공급하지 않으면 정말 잘못하면 탈수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코코넛 나무는 최고. 코코넛 처음에 따는 방법, 코코넛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아래쪽에 코코넛이 아래쪽에 여기 동그랗게 있기 때문에 위쪽은 강하게 잘라도 됩니다. 여기는 거의 비었다고 봐야 되고 이쪽에 코코넛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을 너무 세게 쳐버리면 흘러내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중심으로 갈라야 됩니다. 그 전에 첫 번째 단계는 그래도 아래쪽이 껍질 잘 벗기지게 해서 아래쪽을 먼저 컷. 코코넛 지금 아래쪽에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꼭지를 따줍니다. 꼭지 이렇게 따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깊게, 좀 얇게. 그래서 여러 개, 짧게. 두께는 너무 두꺼우면 잘 껍질이 안 벗겨지니까 얇게, 여러 군데. 여긴 깊게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 실제 코코넛이 없으니까. 아, 흐름이야, 흐름. 자, 이제 숨을 공급밖에 안 해요. 자, 탈수를 해요, 다시. 하고 아래쪽을 잘라낸 후에 여기 잘라내고 꼭지를 벗겨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얇은 틀로 수박 쪼개듯이 이게 지금 간 길을 내놓은 상태에서 껍질을 이게 손으로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측면 위쪽인 측면 쪽에 아까 칼집을 낸 곳을 눌러서 뜯어줘야 돼요. 들어 먹으려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부식기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태양 아래 이렇게 말려서 잘 말아서 놔두면 나중에 불 붙일 때 중요한 부식기 될 수 있죠. 지금 목이 너무 갈증이 너무 나네요. 코코넛 잘 보면 코코넛 잘 보면 이렇게 세 개의 구멍이 있거든요. 세 개. 원, 투, 쓰리. 여기에 굉장히 연한 질이라서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보이죠? 동그라미. 그죠? 여기는 코코넛 외의 껍질은 너무 단단해서 뚫리지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 뚫려요. 이렇게. 이렇게. 컵이 있다면 이렇게 나실 수 있는데 물이 너무 작게 떨어지죠. 그럴 때는 구멍을 하나 더 뚫습니다. No problem. I found it. 이렇게 지금 다른 구멍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구멍을 내주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보다는 두 개를 뚫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프가 없을 때는 그냥 뾰족한 돌에다가 이렇게 해서 갈라진 틈 사이로